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 요리는 육개장입니다. 이 요리는 컨디션이 안 좋아 에너지가 다운되거나 할 적에 얼큰한 국물 요리가 당기는 날 먹으면 더 맛있는 요리입니다. 원래 육개장은 쇠고기를 삶아 찢어가지고 고추기름 만들어서 살짝 볶다가 육수를 부어 양념으로 버무린 야채를 넣고 끓이는 국입니다. 쇠고기를 찢어 하는 오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국거리용 쇠고기를 사용했는데요. 여러분은 불고기용 쇠고기를 사용해도 뭐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리에 앞서서 제가 재료 설명을 해볼게요. 그 육개장에 들어가는 재료로는 우선 쇠고기, 대파, 숙주, 고사리, 불린 토란대, 느타리버섯, 양파, 청양고추, 홍고추 등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고추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양념장이 필요합니다. 양념장에는 고춧가루, 뭐 식용유, 참기름, 마늘, 생강, 국간장, 소금, 새우젓으로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만들어 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제가 요리 시작해 볼게요. 쇠고기를 5분간 정도 물에 불려가지고 핏물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 쇠고기를 건진 핏물을 뺀 쇠고기를 저희가 지금 이 정도의 냄비 사이즈입니다. 물을 2리터 정도 부었습니다. 2리터 부은 속에 이 쇠고기를 넣어가지고 물이 끓을 때에 이 쇠고기를 넣어야 됩니다. 넣어가지고 육수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쇠고기를 지금 여기서 조금 끓게 삶아내게 두다가 건져낼 것입니다. 쇠고기를 건져내 보겠습니다. 자, 현 쇠고기를 건져가지고 여기에 따로 두겠습니다. 따로 두고요. 자, 요거는 육수물은 따로 이렇게 안쪽 냄비에 두고요. 다른 냄비가 지금 또 물이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물이 끓으면은 자, 순서대로 제가 지금 순서대로 한번 데쳐보겠습니다. 자, 소금을 조금만 넣으셔가지고 소금을 조금 넣고 파를 먼저 데치겠습니다. 자, 파를 데쳐볼게요. 자, 파를 데치면은 파에 약간 늑진득한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넣었다가 바로 한 1, 2분 후에 끄집어내가지고 찬물에다가 헹궈서 두겠습니다. 자, 요거를 찬물에 살짝 헹구는 이유는 요거 약간의 찐득찐득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파를 요렇게 된 거를 물기를 꼭 짜가지고 또 여기다가 도로 담아 놓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넣어야 될 것이 느타리버섯 또 데치겠습니다. 자, 이것도 찬물에 살짝만 헹궜다가 요거 빼가지고 또 물을 꼭 짜가지고 여기다가 따로 두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데쳐낼 것이 이제 고사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건져내 볼게요. 자, 요것도 찬물에 살짝 헹궈가지고 또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란대. 다 됐네요. 요것도 또 찬물에 살짝 헹궜다가 요것도 찬물에 꼭 짜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야채를 다 데쳐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 고추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분량이 일단 고춧가루 4큰술을 했습니다. 4큰술 고춧가루 4큰술 하고요. 자, 식용유 3큰술 식용유 3큰술 참기름 1.5큰술 참기름 1.5큰술 생강 1/2큰술 생강 1/2큰술 마늘
마늘이 1.5큰술. 마늘 1.5큰술. 자, 여기다가요. 소금도 넣어 주시고 여기다가 국간장도 넣어 주세요. 국간장도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저 새우젓을 일단은 다 넣고 양념을 일단 해 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고추기름을 만들어 볼 텐데요. 고추기름에 이렇게 이제 양념이 들어간 거를 이렇게 버무려 봅니다. 고추기름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다 만들어졌는데 여기 한 3분의 2만 요 불을 약하게 한 불에 살짝 올려 보겠습니다. 올려 보고요. 자, 한 3분의 1 남은 양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이따가 야채를 다 버무려 볼게요. 자, 살짝 한번 뜯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저게 준비된 야채 있죠? 야채를 자, 다 해 볼게요. 자, 그 중에 제일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요 파가 데쳐진 데서 3분의 1만 남기고 대파를 3분의 2만 여기에다가 넣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게 고추기름을 적당히 이제 고추기름이 나왔네요. 이렇게 냄비에 볶아주다가 우리 아까 저게 고기 데쳐난 거 있었죠? 고기 데쳐난 거를 여기다 먼저 넣어가지고 살짝 버물겠습니다. 육수물 있죠? 육수물 해놨던 거를 여기서 붓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일단 끓입니다. 7, 8분 끓은 후에 숙주하고 양파 넣어볼게요. 넣고 또 한 5분 정도만 더 끓여볼게요. 아까 저게 3분의 1 대파 남긴 거 있죠? 데쳤다가 남긴 거를 마지막으로 대파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대파 넣어주고. 자, 여기다가 우리 파란 고추, 빨간 고추 이렇게 넣었습니다. 해주고 났어요. 계란 하나를 저어놓은 거 있죠. 이걸 여기서는 저때 요에서 뿌릴 때게 놓고 나서 저으면은 이 육개장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세요. 이렇게 뺑박불 한 바퀴 요렇게 휘둘러줍니다. 담아볼게요. 끓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오늘 끓이는 걸 해봤는데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좀 해보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집에서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